안녕하십니까. 청도 달콤한 농장입니다. 아, 오늘은 제가 이제 밭에 가가지고 이제 비닐 씌우는 곳 말고 이제 비닐과 비닐 사이에 헛골에다가 이제 풀이 올라오는 것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오늘은 제가 풀약을 치려고 합니다. 자, 이제 존동 충전식 분무기를 이제 가지고 이제 칠 건데요. 자, 이제 근데 이제 풀약을 치다 보면은 이제 풀이 좀안 죽는 풀들이 좀 있긴 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저 이제 형님들이나 이제 주위에 여쭤보고 이제 어떻게 하면은 이제 풀들이 조금 더잘 죽을 수 있을지 그것을 일단 말씀드리기 위해서 오늘은 이렇게 촬영을 해봅니다. 자, 일단은 제가 블루베리에 있는 풀을 먼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블루베리 화분에도 이렇게 풀들이 이제 많이 올라왔죠. 바래기 이런 거, 이런 풀들, 아, 정말 많습니다. 논 쪽에는 요런 바래기 카는 풀들이 많고, 제가 최고 죽이기 힘든 풀은 망초떼인 것 같습니다. 망초떼가 의외로 잘안 죽어요. 요 보시면 달걀 후라이처럼 이제 꽃을 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게 잘안 죽더라고요. 일단은 제가 주위에서 이제 들은 대로 일단 쳐보면은 일단 그게 진짜 잘 죽는지 안 죽는지 그것을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형님들이 말씀하시는 거는 일단 이제 제초제를 칠때 일단 제초제는 저희는 일단 가장 싼걸 칩니다. 이제 가장 싼 거. 요거는 이파리도 죽고 이제 뿌리도 같이 죽고 일단 가격이 일단 최고 싸기 때문에 이제 비선택성 제초제 글라신을 칩니다. 글라신은 이제 20리터 요 20리터 통에 이제 한100 정도를 태워서 이제 한 3분의 1 정도를 태워서 일단 저희는 방제를 하거든요. 자, 일단 형님들 말씀은 그렇습니다. 요거를 제초제를 칠때 요소라고 하죠. 요소. 질소입니다. 질소. 비료 중에 이렇게 하얀색으로 생겼는 요거를 좀 태우면은 잘 죽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한 반에서 3분의 1 정도를 태워가지고 한번 쳐보면 될것 같아요. 이거 보이시죠? 알맹이, 하얀색 알맹이. 요거는 물에 잘 녹습니다. 근데 알갱이로 됐는데 복합 비료 같은 거는 섞으시면 돼요. 막혀요. 질소 요거는 물에 잘 녹는데 뭐 다른 성분들이 잘안 녹는 게 있거든요. 복합 비료 중에. 그래서 이제 요런 약대에 막힐 수가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질소만 넣어서 요거 물에 정말 잘 녹습니다. 요거만 넣어서 하시고. 자, 그리고 전착제입니다. 전착제. 전착제 보이시죠? 비올 때, 뭐, 약에다가 섞으면은 이제 빗물에 잘 씻기지도 않고, 뭐, 그렇습니다. 이쪽에 뒤쪽에 보시면은, 뭐, 잠시만요. 여기 있네요. 농약을 일단 잘 풀리게 하고, 그 다음 침투성, 습전성을 좋게, 작물에 부착을 높게 해준답니다. 부착성을 높게 해줘가지고 일단 뭐 하여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요것도 요 보조제 이제 20리터당 7에서 10ml 정도 태워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요거는 빗물에 잘안 씻기고 전착제는 빗물에 잘안 씻기고 일단 뭐 제초제나 뭐 요런데 풀 같은데 침투성이 좋아지고 뭐 비오고 나서 잘안 씻기기 때문에 일단 잘 죽을 것 같고 요걸 좀 첨가해서 하시든지 아니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요소를 좀 섞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소도 요 보시면 이제 풀들이 자기가 이제 제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연면십이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영양제를 준다고 생각하고 흡수를 더 잘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요렇게도 한번 쳐보시고 뭐 요렇게 해서 이렇게 두 가지 요렇게도 한번 쳐보시고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저도 일단 쳐보고 이제 어떻게 되는지 일단 그것을 한번 다음에 촬영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고 항상 즐거운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